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예,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는 것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흉상을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뭐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도 반대하고 또 내부에서도 야 너무 이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흉상 옮기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 가입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의 흉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 양성하는 육사에 세우는 것 옳지 않다. 이게 이제 논리 아니었습니까? 좀 처음부터 좀 복귀를 해보죠. 예. 애초에는 육사에 있는 독립운동가 흉상 다섯 절을 전부 다 옮기겠다고 시작을 했죠. 예. 애초에 시작은 그랬어요. 홍범도만이 아니고. 홍범도만이 아니고 예.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이회영 선생 동상까지 다 옮기겠다고. 그랬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예. 이제 반발이 심하고 특히 이회영 선생의 이제 손자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광복 회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충을 하면서 예. 굳이 이제 힘을 잡아는 게 홍범도였기 때문에 예. 애초 의도는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예. 중단을 하면 되는데 예. 중단을 하기는 뭐하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그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만 문제 삼아서 얘기를 했고 그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안중근 씨라든가 그 지금 육사에 있는 이제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사적들을 전부 지우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합니까? 예, 안중근 씨도 없애고 뭐 이런다고 이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못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제 홍범 정확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출발이 거기 있는 김좌진, 이청천 다 옮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정권의 이념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독립운동을 이 표현을 좀 정확하게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혐오하는 좀 쪽이에요. 독립운동을 혐오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1990년대 사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2002년에 처음 출현을 했어요. 근데 왜 뉴라이트냐? 뉴라이트에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 당연히 올드라이트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올드라이트라는 말을 써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왜 뉴라이트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했느냐면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박정희 전두환 시대 군사 독재에 적극 협력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 지향이 반공 하나밖에 없다. 근데 1991년도 소련과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시효가 더 있겠느냐. 반공만 가지고 사회를 이끌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이전에 이른바 사회주의 사상이나 아니면 좀 심하게는 주체 사상에까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올드라이트에 좀 혁신의 바람을 불러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낸 것이 전 찾아냈다고 보는데 네. 새로 창조해야 되는데 창조는 못하고 찾아낸 것이 19세기 말부터 세계를 휩쓸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저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 말종의 사상이다라고 이제 역사에서 퇴출됐던 이제 자유주의였어요. 예. 시장주의였죠. 이 시장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시장경제의 확대 발전이 인류 역사 발전의 유일한 척도다. 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시장 경제는 이제 어떤 도덕적 원칙에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제 법칙과 도덕 법칙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고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이 시장에서 진행되는 법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고도 최고의 법칙은 무한 경쟁이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명제가 이 시장에 국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정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무관한 아주 속물적 유물론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독립운동가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이런 얘기가 가능할지, 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제일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예. 자기가 위험하지 않은 범위에서 끈을 던져주든 뭘 하든 해서 구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 사람 어떡하냐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와서 이 사람 좀 구해주세요라는 사람도 있겠죠.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껏 인류가 형성해온 가치관에 보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더 심하게는 헤엄도 못 치면서 왜 물에 들어가서 저런 꼴을 당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인류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왔을 인간관에 이제 인간성의 표준형 또는 평균형이라고 하면 대략 2번과 3번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 이익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인간관을 갖는 사람들은 이 다섯 번째나 네 번째를 표준형으로 보는 거죠. 이걸 과거 사례에 비유해보자면 첫 번째, 이제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도 없으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공동체가 공동체를 유지된다고 하는 철학을 가져왔던 거죠. 그런데 이 뉴라이트가 집어넣은 이제 시장주의적인 관념은 이익이 안 되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상에 오염되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김구가 우리 역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 역사 발전에. 젊은이들 꼬드겨서 폭탄 던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사회 혼란시켰을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독립이 됐느냐, 하다못해 일본의 성취 방식을 바꾸기라도 했느냐. 실제로 우리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다. 진짜 기여한 사람은 오히려 일본에 협력해서 학교 세우고 언론사 만들고 기업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그 경험을 살려서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제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에 기초를 만들어 온 이런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 역사 발전을 내 기여한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논리가 이명박 정권 때 이른바 돈이 뭐 최고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회적 광풍을 타고서 상당히 많이 확산했어요.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독립운동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혐오스러우면 당연히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어떤 정의 또는 가치, 공동체적 도덕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행위가 위선으로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제 계속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민주화 이제 독립운동 혐오는 민주화 운동 혐오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일이지 시민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자기의 철학의 이념에 꿰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이제 뉴라이트의 독립운동 혐오. 어떤 형태로든 이제 정의, 인류, 도덕률, 또 인류의 보편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심지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까지 전부 희생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실했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도 단단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그러니까 이런 뉴라이트 이념에서는 이제 이 독립운동 혐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로 넘어가기 거죠. 전에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냐면요, 홍범도 장군이 살던 시절이나 하다못해 70년 전,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건 제가 시장주의라고 그랬어요. 시장형 인간이라고 저는 봐요. 시장형 인간이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극장에서 모르는 사람과 앉아있을 때는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 돼요. 거기서 극장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이런 사람이 되죠. 공감형 인간이 된다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서로 경쟁하는 인간이 돼요. 자기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흥정도 하고 깎고 야박하게 굴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인간이에요. 그런데 한 인간이 이런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뭐 아니면 떡볶이 몇 분이라도 더 팔려고 이렇게 했던 노인이 분이 늙어서 전 재산을 뭐 학교나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시장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다른 곳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표준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제 시장형 인간을 표준으로 만드는 일종의 좀 이념적 또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공작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사실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시장형 인간이 되는 경험은 며칠에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고 이른바 네트워크 시스템이 확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매일 시장 속에서 살아요. 아니 심지어 시장의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최저가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내고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이걸 매일매일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사람이 이제 이런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있고 시장에 접속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런 상황들이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성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아 그게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공동체적 가치나 도덕률을 뒤로 돌리게 되고 시장적 가치, 이익극대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뉴라이트의 기반이 계속 저는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러면 뉴라이트의 우리 독립운동을 혐오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거라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제 이념적 성향이 바로 이제 그 올드라이트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올드라이트 반공주의밖에 없었던 올드라이트의 시장주의를 결합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른바 사회 도덕성 회복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혐오해요. 거꾸로 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산업화, 경제적 성장, 살만하게 됐다. 독재를 했어도 사람을 사법살인을 했어도 인권을 아무리 유린했어도 그것이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길이었다면 그거는 역사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올바른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뉴라이트의 최종 가치는 부의 극대화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기본을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관의 기본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기주의자들이 많을수록 자기들도 근데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요. 같이 살기 힘들죠. 시장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거든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다르고 대량 판매자와 소량 판매자가 다르죠. 근데 그걸 일종의 공정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이제 과도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시장만큼 공정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느냐. 사기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발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든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든가 우리가 부정식품을 시장에서 팔면 안 된다. 최저임금을 이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한 것은 시장이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인간 다음에 최저선을 정해놓고 시장은 그 최저선이 만족시키는 그 토대 위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또 케인즈주의 이후에 인류가 확인한 이제 사고방식이었어요. 확립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9세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면 그 자체가 팔기 싫으면 안 팔면 그만 아니냐. 사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
먹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 시장 자체의 자율성을 극대로 놔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겨서 예컨대 부정식품 먹고 식중독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시장 안이 아니라 시장 밖에서 해결해 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은 극대 그 사익 추구자들이 다 갖게 되고 그들이 이익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 부조리, 아니면 이제 범죄적 행위들 이런 것들은 공공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영화 논리도 같아요. 사익의 극대화, 손실의 공공화. 사익은 이익은 각각 시장 참여자를 사유하고 만약에 어떤 손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공공이 책임지면 된다는 식의 이제 시장 만능론이거든요. 국가 역할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낙오되거나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국한하면 된다는 것이 이 시장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예. 이제 독립운동 혐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이제 독립운동 혐오와 관련해서 다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두 번째가 이제 올드라이트와 결합한 반공주의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거고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계획의 맨 위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루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뉴라이트 사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접했을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한데 혹시 짚으시는 대목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뉴라이트 사고는 이른바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이를테면은 이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이건 부도덕한 방식이다.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주거권을 침해해가면서 자기가 돈을 번 것이니까 이건 좀 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데 한국 사회는 유독 심해요. 특히 이제 부 축적 과정에서 이른바 부동산 투기가 특별히 문제가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전 세계의 이른바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국유지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일본인들이 가지고 그렇죠. 있던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예. 많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른바 이제 이시왕조 예. 이왕직이라고 불렸던 조선시대 왕족들이 가졌던 토지도 예.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방 뒤에 불과 4, 50년 만에 싹 다 사유지가 돼버렸죠. 뭐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른바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또 정보의 차별적 전달에 따른 이제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부의 부도덕성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돈 버는 데 도덕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논리가 일단 그 논리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늘 이제 엘리트들에게 친화적이고 그래서 이른바 우리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이 논리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정서적으로 끌리는 면이 첫 번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검사로서 제가 겪어본 바는 대부분 좀 그런 면들이 예, 많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근데 그분의 이제 언어 발화한 말 이야기하는 좀 그 태도라든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학습의 결과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본인이 뉴라이트와 관련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단어들을 또는 어떤 좀 이념들을 집중적으로 전달해 온 것 같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생각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쉽게 빨려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적어도 검찰총장 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 거로 보여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주변에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주겠다. 대통령다운 철학이라든가 대통령다운 이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붙은 사람들 중에 이런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기보다는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 일각에서는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뭐 친일 성격이 있고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보던데요. 그러니까 친일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친시장이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 만능론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반공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927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국내에서는 신간회가 결성되던 해예요. 예. 신간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독립운동하는 쪽에서 좌우 합작단체였단 말이에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결합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민족적 과제가 더 중요하다. 뭐 좌냐 우냐는 이제 오히려 부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국내에서조차도 뭐 국외에 다른 제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같은 국외의 이른바 민족단일당 결성 움직임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적 맥락을 다 이제 빼버리고 마치 초등학생들이 쟤 나쁜 놈이야? 아니야? 질문하듯이 공산당 가입, 입당했으니까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버지가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물론 이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압도적이라고 보이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슷한 또래 살아왔지만 우리 세대들 제가 우리 세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953년에 이제 초등 의무 교육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한 그러니까 1953년에 초등학교 입학한 세대 그 대략 보면 1946, 7년생부터 대학 교육이 대중화한 1980년대까지 한 40년간은 인류 역사상의 독특한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아버지가 뭐 알아? 라고 오히려 더 잘난 체하던 시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훨씬 길어진 세대. 예.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좀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가 자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그 지적 수준이나 교육 정도나 이런 것들이 보통의 아버지와는 달랐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세대가 아버지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험만이 최고였으니까 예. 그때는 무조건 아버지 말 따라야 됐지만 우리 세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잡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알아야죠. 그러면 처음에 다 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홍범도 장군 한 사람만 한 번만 물고 늘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게 반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공 이데올로기에 시장주의가 이제 결합된 것인 줄 알고 다른 분들은 그런 경력이나 관련된 게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육사 그 국방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죠.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는 존경할 만하다. 그러나 육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판단을 이상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건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육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육사뿐만 아니라 국군의 날이 지금 10월 1일이고 지난 이제 국군의 날을 맞아서 대규모적 퍼레이드를 오래간만에 했잖아요. 그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한 것은 그날이 6.25 전쟁 중에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환을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그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건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국군의 날로 정한 이유는 북진 통일이 우리 군의 과제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였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민족 자주 그 평화 그죠? 평화 통일과 민족 자주 예. 민족 대단결, 자주 통일, 평화 통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정하기 전까지는 북진 통일을 이제 기초로 삼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는 이제 좀 역사적 퇴행 그리고 이제 무모성을 좀 보면 다시 이승만 정권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북진 통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육사의 전 뿌리를 신흥무관학교로 삼아야 하고,
독립 전쟁의 영웅들을 육사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그 차원에서 이제 육사 안에다가 이른바 한국 독립 전쟁의 영웅들 흉상을 갖다 놓고 뭐 안중근실이나 홍범도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놨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군의 날을 10월 1일에서 신형무관학교 창건일로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치달아서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워낙 이제 70년대와 비교해 보자면 남북한 간의 이제 힘의 격차, 군사력, 경제력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힘의 격차가 현격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가 원한다면 국진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을 통한 통일에 대한 전망 이런 걸 세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사와 육사와는 무관해야 한다. 육사는 철저하게 6.25 전쟁과 그 직전에 이른바 좀 활동을 통해서 정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데다가 한국 이제 군에 한국군의 뿌리가 주로 이제 만주군관학교, 예. 일본 육사 출신들이 더 많고 광복군 출신들은 아주 소수였죠.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군의 주요 지휘부로 임명하면서 육사 교장만은 어떻게든 독립군 출신으로 광복군 출신으로 하려고 했어요. 육사의 정신은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경험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반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국방부 장관 발언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좀 언급을 보면 육사는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그런 얘기도 전에 했었잖아요. 이완용이 이해가 된다. 나라를 팔아먹는 국방부 장관이 어디 있을까? 힘이 약하다고 해서. 힘이 약해도 송범도처럼 맞서 싸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경시하고 거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이해하고 그 일본군의 부하가 돼서 졸병이 돼서 독립군을 또 학살했던 독립군에게 총을 겨눴던 그런 장군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신인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반공인데 달리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홍범도 장관이 만약에 살아 돌아와서 지금의 북한 체제를 본다면 저게 공산주의냐라고 그럴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우리 군이 공산당과 싸우는 군대라면 우리 군의 첫 번째 가는 이제 주적은 중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공산당과 싸우는 가장 큰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발상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지금의 이제 다극화한 세계에서 또 다양화한 세계에서는 정말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세 번째 가능성을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항상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좀 비극이에요. 예. 세 번째. 세 번째 가능성은 이게 어떤 합리적 이론이나 이데올로기와 관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것을 어떤 이데올로기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뉴라이트 이데올로기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쪽에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침 비슷한 것들, 최근 들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이제 김포 서울 편입설을 갑자기 편입 공약을 갑자기 내왔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 우리가 87년 지금 현행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에 반드시 헌법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새로 들어간 것이 국가의 국토 균형 발전의 책무를 부여했죠. 그리고 그걸 부여하며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당선됐던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 주택 건설 공약을 냈을 때 200만 호면 뭐 천만 명이 거의 이제 천만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잖아요. 그 집을 그 지역들을 이제 서울 가까운 뭐 분당 판교 일산 3번으로 정해놨는데 분당 평촌 3번 일산으로 정했는데 서울로 편입을 안 했어요. 서울을 더 이상 확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1987년 이래 지금까지 거의 뭐 이제 35년간 우리 국가의 약속이고 국가의 책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공약을 냈다고요. 왜 그랬을까? 저게 왜 어떤 필요성일까? 갑작스럽게. 저게 예컨대 뉴라이트 사상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계속 얘기했던 지역균형 발전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고 뭐 굳이 있다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흔드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렇게 표심을
서울 이제 인근 지역 사람들의 표를 얻는 대신 그 다른 지방 도시들 소멸해 가고 있는 사멸해 가고 있는 지방 도시들의 표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무속인이 경기도 전체를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는 발언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왜 하필이면 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다 놔두고 결국 다 하려다가 마지막에 홍범도 하나로 이제 줄였느냐. 이쯤 되면 이제 저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지? 예를 들어서 저런 걸 한다고 해서 홍범도 장군을 육사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육사의 이미지가 좋아지나 아니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나. 지금 뭐 우리 저 기자님도 정치 분석 많이 해보시지만 저런 걸로 정치적 이득을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이념에 충실한다고 해서 저것이 무슨 이념적으로 어떤 좀 다른 이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뉴라이트 이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무조건적이거나 무지성적인 추종자들에게는 그래 공산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정치공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합리적인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인터뷰라기보다는 교수님 강의를 쭉 들었는데요.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만 들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오늘 듣고 싶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은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도 좀 들었고 듣고 싶었고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한국인의 자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을까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쭉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앞이 이렇게 쫙 거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까지 듣고 보니까 더 밝아졌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이 주술이라든지 또는 이상한 그런 것에 의존해서 통치를 했던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예, 그랬을 때 그런 나라들은 말로가 어땠는지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이제 이 정권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실제로 근데 굉장히 어떤 발언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이 실제로 정책으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저는 그 의심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의심 자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겠는데요. 그래도 흉상을 옮기겠죠? 한번 옮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뭐 철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뭘 한다고 했다가도요. 조금 아닌가? 뭐 불리하다. 뭐 그러면 또 흐지부지해요. 의대 정원 문제도 맨 처음에 의사 수 늘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면 워낙 중요한 문제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야. 3천 명선까지 발표할 거라고 나왔어요. 그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여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이념 그만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도 흐지부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질문은 여기에서 끝난다. 이게 대통령 책상이잖아요. 예, 모든 짐은. 예. 아니 질문도 그렇고요. 예. 모든 책임도 그렇고요. 예. 어떤 사람들이든 모든 제안 자체가 대통령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사람. 마지막까지 끝까지 물어보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아까 그런 말씀하셨지만
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느냐면 최종 결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었다면,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대통령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결정을 일단 했다가 그걸 최종 결정이 아닌 걸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최종 결정권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의문을 이제 공직자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늘 갖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철학적으로 견고하지 못하고 자기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자아가 좀 비어 있거나 철학이 빈곤할 때, 그럴 때 이제 신비주의에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철학이 없고 철학이 부재한 지도자들이 운영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례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네. 시간이 되는 대로 교수님 모시고 역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예. 역사학자 전웅영 박사님 모시고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운기의 정치본색에서 이런 시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